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광쌤 이광조입니다. 자, 오늘 이제 대망의 첫 시간이죠. 시공간의 측정이라는 부분부터 하는데요. 이 부분은 좀 가볍게 여러분들 워밍업 한다는 그런 느낌으로 이제 수업을 들으면 되겠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60강이라는 긴 시간 동안 선생님하고 같이 이제 물리원을 완벽하게 이제 끝을 낼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 여러분들 차근차근 선생님하고 수업을 하면서 이 물리가 어떤 것인지 이런 이제 어떤 감각을 키워야 됩니다. 물리는 어떤 이런 감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선생님하고 차근차근 공부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재밌게 우리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죠. 자, 그럼 첫 번째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단원 있잖아요. 이 단원은 그렇게 이렇게 뭐 이렇게 물리적인 의미를 두고 있는 단어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짧게 끝내는 게 좋고, 선생님이 한 세 가지 정도로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세 가지를 뭘 공부할 거냐면, 지금 여기 보면 안구일구, 요걸 좀 이제 좀 여러분들 알아두면 되고. 그러니까 해시계입니다, 해시계. 해시계라서 이거 시계 보는 법만 보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표준 시간대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GPS 위성으로 위치 추적 어떻게 하겠느냐 해서 정말로 간단하게, 예, 정말 이제, 여러분들, 편하게 들으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다음 단원부터가 실질적으로 이제 물리적인 내용이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 내용은 실제 수능에서도 출제는 된 적이 없었고요. 여러분들 이제 학교 시험에서도 간단하게 물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 이제 차근차근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교재는, 8쪽이 되겠고요. 뭐 시각과 시간 이런 것들은 한번 뭐 시간 나면 읽어봐도 좋고, 아니면 이런 단원의 특징 중에 하나 뭐냐면 뒤에 보면 여러분들 이제 문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도 뭐 읽어보기 귀찮다 막 이런 경우에는 읽어보지 말고 그 뒤에 있는 문제를 통해서 옳고 그런 거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그때 알아두면 되거든요. 선생님이 이제 보여드릴 테니까 우선 선생님이 지금 수업하는 내용들 요거는 조금 알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안구일구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렇게 생겼어요. 사진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진 그 딱 중간에 해시계라고 돼 있는 사진 돼 있죠. 그래서 요건데 어떻게 보느냐예요. 시계예요, 시계. 그래서 첫 번째로 살펴보면 첫 번째로 요거는 이제 해시계이기 때문에 어떻게 요거를 장착을 하느냐, 세팅을 하느냐가 이제 첫 번째 기본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이시면 여기 보면 영침 보이죠? 여기 이렇게 뾰족하게 보이는 이 영침을 기준으로 해서 요거를 해시계를 놓을 때 위쪽을 이제 북쪽으로 놓고요. 그럼 아래쪽은 남쪽이 되겠죠? 이 방향. 해가 이제 지나가는 방향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럼 이쪽은 이제 동쪽으로, 이쪽은 서쪽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설치하면 설치 끝입니다. 간단하죠. 예.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이제 보면 되죠. 다행히 이제 등치가 좀 있어요. 예. 뭐 이게 손목시계처럼 이렇게 되면은 이게 뭐 방향에 따라 뭐 달라지겠지만. 자,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설치가 됐으면은 끝났습니다. 이제 가장 첫 번째, 예, 설치법이 이제 끝난 거고. 그럼 이제 읽는 법인데. 태양이 뜨고 짐에 따라서 얘네들의 그림자가 여기에 나타나게 되겠죠. 여기 보면 이제 그림자가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럼 여기 그림자가 여기 있다는 얘기는 태양이 어디 떠 있다? 이쪽에 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태양의 위치에 따라서 그림자의 위치를 보고 그 다음에 그것의 시간을 읽는다라고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거의 원리를 조금 살펴봐야 되겠죠. 실질적으로 이게 지구가 있으면, 자, 지구가 뭐 이게 자전축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하루에 한 바퀴 회전을 하죠. 그럼 이제 태양이 여기 이제 고정돼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돌면서 태양을 보느냐, 이때가 이제 아침이 되겠고, 태양 반대편을 보느냐, 이렇게 되면 이제 뭐 밤이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태양이 여기 있다고 했을 때, 자, 뭐 예를 들어 사람이, 여러분이 뭐 실험해봐도 되겠죠. 자, 이렇게 여기를 보고 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회전을 해서 이제 뒤돌아서 해가지고 여기를 보고 있을 때 이렇게 있다고 하면, 여기를 보고 있을 때는 태양이 보이니까 아침이 되는 거고, 한 바퀴 돌아서 반대편을 보게 되면 이제 밤이 되는 거죠. 그렇죠? 아침, 밤, 아침, 밤 이런 식으로 그 원리를 이용한 겁니다. 되겠죠? 그러면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 여기 보세요. 우리가 돌고 있지만 실제로 지구가 이제 자전하면서 돌고 있지만 우리가 돌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는 태양이, 우리가 도는데 태양이 움직이는 것처럼 본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자,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으면, 자, 이쪽이 동쪽이고요. 이쪽이 서쪽이죠. 그렇죠? 그런데 지구는 어떻게 도냐면 서에서 동으로, 즉 반시계 방향으로 돕니다. 반시계 방향으로. 그래서 태양은 동쪽에서 먼저 뜨고 그다음에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서쪽으로 넘어간다고 하죠. 그 이유가 뭐냐면, 자, 보세요. 요거를요. 요렇게 들어서 여러분 3D 안경 끼고 보셔야 됩니다. 요렇게 들어서 보게 되면 지구가 어떻게 자전을 하게 되냐면, 자, 요렇게 우리가 그릴 수 있어요. 자, 여기 지구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여기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동쪽에 사는 사람들이 있고요. 여기 중간쯤에 사는 사람이 있고 서쪽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해보죠. 자, 여기가 A, B, C 이렇게 위치가 있다고 한번 해봅니다. 그럼 태양은 여기 있어요, 우선. 태양은 여기 있어요. 그렇죠? 태양은 여기 있어요. 그러면 A라는 사람은 먼저 지구가 이제 여기서 이렇게 돌거든요, 이렇게. 선생님 아까 반시계 방향이라면서요. 그렇죠, 반시계 방향인데 왜 반시계냐면 그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도는 건데 북반구에서 북쪽에서 봤을 때 반시계고요. 지금 이거는 이렇게 들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건 시계 방향이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그 저기 뭐야 지구과학에서 뭐 태양의 일주 운동, 뭐 별의 일주 운동 막 엄청 혼동되고 막 헷갈려하고 그랬죠. 그게 뭐냐면 방향 문제인데 이 방향 잘 잡아야 됩니다. 물리에서도 이 방향 플러스 마이너스로 방향 두 개만 잡는데 이거 생각보다 고약합니다. 예. 여러분들 이제 선생님 얘기가 좀 이제 같이 공부하면서 이제 이해가 될 텐데 한번 보죠. 그럼 이 상태에서 얘는 어떤 상황이냐면 자 A라는 상황은 뭐 지구가 이렇게 동그랗긴 하지만 여러분 지구가 둥글다는 거 느껴지나요? 워낙 우리에 비해서는 그 규모가 크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평면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A라는 사람은 태양이 어떻게 보이냐면 자 A 입장을 한번 그려보면 지평면에 이 사람이 이렇게 떠 있는데 태양이 여기 떠 있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됐습니다. 그럼 B라는 사람은 이렇게 보게 되면 B라는 사람은 이제 뭐예요? 그렇죠. 태양이 이제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C라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아직 태양이 없어요. 태양이 없어요. 이 사람은 이렇게 보고 있으면 태양이 없죠. 아직 안 뜬 겁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돌아가서 자 보세요. A라는 사람이 이 위치로 오게 되고요. 그걸 우리가 A다시라고 해봅시다. 자 이걸 A다시. 그 다음에 이제 B라는 사람이 이 위치에 오고 C라는 사람이 이 위치에 오게 되면 이제는 얘기가 달라지죠. A라는 사람은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겁니다. 이렇게 지구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평면이 이렇게 되죠.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태양이 그렇죠. 여기 있는 걸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태양이 여기로 이동했다고 보는 거죠. 시간이 많이 지나간 거가 되죠. 그럼 B라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는 B라는 사람이 여기로 왔으니까 아까 A처럼 이제 태양이 여기 와 있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자, C라는 사람이 여기 왔으니까 이제 태양이 뜨는 걸로 보이죠. 이게 바로 하루 동안 일어난 일이거든요.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인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나타나니까 이제 좀 복잡하니까 우리는 정지에 있다고 생각한다면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 그렇죠. 이거 지우면 자, 우리가 이렇게 있을 때 태양은 자, 동쪽에서 떠서 쭉 지나서 서쪽으로 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태양이 만약에 요 위치에 있다 그러면 그림자는 어떻게 해? 빛이 이렇게 비치니까 빛이 다 통과하다가 요 여기 예를 들어서 뭐 사람인데 뭐 막대를 세워 놨다고 하면 이 막대 부분은 빛이 통과를 못 하겠죠. 부딪혀서 반사가 되니까 요 부분은 막대가 없는 부분은 다 이렇게 빛으로 메꿔지는데 없는 부분은 빛이 도달 못 하니까 요 부분에 어두운 그림자가 생기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림자가 생기는 게 아니고 원래 어두운데 빛이고 그림자 있는 부분만 못 도달한 거 나머지는 다 빛이 칠해지는 거다. 그렇죠? 바로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아침에는 그러니까 낮 시간에 그러니까 좀 일찍 시간에는 동쪽의 반대편인 서쪽 쪽에 그림자가 생기는 거고요. 자, 이제 밤이 돼서 밤이 되려고 이제 저녁쯤 되면 태양이 이쪽에 오니까 그림자가 동쪽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할 사항은 이거예요. 아침에는 서쪽에 생기고 그렇죠? 그림자가 그다음에 이제 저녁쯤 되면 동쪽에 생긴다. 요것만 알면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그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 이름이 힘들어요. 앙부19. 그렇죠? 그냥 선생님 줄여서 앙구라 그러는데. 자, 요 앙부19 같은 경우는 동쪽에서 태양이 뜨면 그림자가 여기 생긴다는 거죠. 그럼 여기 표시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쭉 지나서 정오쯤 되면 그림자가 딱 요 가운데 오게 되겠고요. 이쪽으로 서쪽으로 지게 되면 이쪽 동쪽 중에 그림자가 생기는 겁니다.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것만 읽을 줄 알면 돼요. 여기 보면 가로줄, 세로줄 있죠? 이게 바로 눈금이에요. 그래서 자 가로줄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세로줄이 있습니다. 뭐 대충 이렇게 나타내면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이 세로줄이 중요하죠? 동서, 동서 이렇게 바뀌니까 이 세로줄의 중심, 이 중심이라고 했을 때 이걸 우리가 정오죠. 낮 12시 딱 태양이 중심에 뜰 때 이게 정오가 되겠고요. 그림자가 이쪽에 생길 때가 바로 뭐다? 그렇죠. 아침이 됩니다. 즉 서쪽으로 여기가 이제 서쪽이 되겠고 여기가 동쪽이 되겠죠. 우리가 아까 세팅은 이렇게 해놨으니까 북쪽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될수록 어떻게 된다? 그렇죠. 저녁 쪽으로 가는 그러한 겁니다. 그림자가 예를 들어서 그림자 요 지금 이 영침의 끝부분이 이 지점에 딱 도달했다 그러면 아 대충 이쪽에 보면 오전이구나. 오전 몇 시구나. 이거 점점 이쪽 이게 이쪽에서부터 이렇게 오거든요. 그다음 이렇게 가니까
그다음 끝부분만 읽는 거예요. 그렇죠? 끝부분이 어떻게 어느 위치에 있느냐 이러고. 간단하죠. 그래서 뭐 시험 문제에서는 지금 몇 시 몇 분이겠느냐 이런 건 안 물 대충 안 묻죠. 그렇죠? 예, 정확하게는 안 나오니까. 그다음 여기 보면 가로선이 있는데 가로선 뭐냐면 요게 이제 절기선이라고 하는데 절기선은 뭐냐면 계절이에요, 계절. 그래서 여기를 중심으로 했을 때 보세요. 하지 때는 여름이죠. 그러면 태양의 고도가 높아요. 높은 상태에서 동에서 더 서러지기 때문에 오랫동안 우리가 이제 태양을 이제 비출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낮이 긴 거고 겨울은 태양보다 낮은 상태에서 뿅 떠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도 그림을 그리게 되면 이렇게 있잖아요. 여름 같은 경우는 높게 떴다가 높게 지니까는 태양의 그 일조 시간이 좀 길어요. 반면에 겨울은 여기서부터 뿅 떠서 이렇게 낮은 고도로 떴다가 져버리니까 이제 그 하루가 이제 짧죠. 그렇죠? 예, 바로 그 내용이죠. 그래서 높은 고도에서 자 위에서 바로 그러니까 높은 고도라는 얘기는 얘가 여기 있으면은 여기서 이렇게 높은 데서 딱 하니까 그림자가 생겨야 안 생겨요. 그러니까 길게 생겨 짧게 생겨요. 짧게 생기죠. 바로 위에서 찍어버리니까 위에서 이렇게 쏴주니까 그림자 별로 안 생기죠. 근데 기울어져서 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림자 좀 길게 생기죠. 그래서 이 그림에서 여름 때는 그림자가 이 길이가 짧게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를 예를 들어서 중심축으로 봤을 때 아래쪽으로 그림자가 생기게 되면 이게 이제 하지가 되는 거죠. 여름이에요. 그리고 위쪽으로 그림자가 생기게 되면은 이게 이제 동지라 그래서 이제 겨울이죠. 그래서 요 두 가지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요 포인트였다 그러면은 아 지금 뭐 예를 들어서 12시보다 좀 더 지난 뭐 1시나 2시 이거 두 칸 정도 되니까 한 2시 뭐 3시쯤이고 아 동지구나 이렇게 해서 계절과 그 다음에 시간을 알려주는 그런 시계가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세로줄은 하루 동안 변하고요. 요 가로줄은 1년 동안 변화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내용 얘기했고요. 그러면 이제 앙부 일구 요구의 문제점 뭘까요? 첫 번째, 해시계니까. 밤 되면 바보 되죠. 태양이 없으니까 그림자가 어디 생겨요. 이게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는 여러분 요거 어디에 설치하느냐에 따라서 시간이 다르죠. 아까도 봤지만 동쪽에 있는 사람이 태양이 먼저 뜨죠. 앙부 일구 갔다가 동쪽에 딱 하게 되면 그 사람 벌써 아침이 시작됐지만 서쪽에 있는 사람은 아직 태양이 안 떴기 때문에 못 보죠. 이런 시간차가 약간 발생할 수 있다. 이거는 사실 앙부일구의 문제라기보다는 뭐 원래 지리적인 문제가 되니까요. 그렇죠? 그 정도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그럼 문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우리 교재 16쪽에 있는 내신 실력 문제인데요. 한번 볼게요. 6월의 어느 날 시간을 측정한 것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럼 첫 번째 보게 되면 지금 그림자가 한 요쯤에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이렇게 나타나 있으니까 이게 정오죠? 그럼 요쪽으로 지금 이게 기울어져 있으니까 이거는 약간 이제 오후보다 넘어간 겁니다. 12시, 1시, 2시, 3시 이쪽이에요. 자, 영침의 그림자가 가리키는 시간은 미시로. 그렇죠? 이건 몰라요. 미시가 무슨 시간인지. 나도 몰라. 이거 보면 뭐 미시, 신시, 뭐 유시인데 이거 써 있네. 다행히. 그렇죠?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약 오후 2시경을 나타낸다. 맞는 내용 같죠? 예, 네, 맞는 내용 같습니다. 그다음 영침의 그림자 위치를 보여 동지를 나타내고 있다. 보세요. 그림자가 여기 짧게 있죠? 더 길게 안 넘어갔습니다. 이거 위에서 쏴줬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도가 높다는 얘기니까 이거는 동지가 아닌 하지 정도가 되겠네요. 영침이 가리키는 방향을 남쪽으로 설치해야 되는데 영침이 가리키는 방향을 북쪽. 기본적인 세팅 방법입니다. 이거 막 이렇게 막 돌리면 안 돼요. 이거 북쪽이고 시각선의 수는 12개로 밤에는 달에 의한 그림자. 밤에는 안 돼요. 예, 달빛도 있긴 하지만 그렇게 뭐 그림자가 생길 정도 아니겠죠. 지구가 공전함에 따라 영침의 끝이 위치하는 세로선의 위치가 달라진다. 세로선은 하루 동안에 계속 시간 변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1년의 얘기가 아닌 바로 하루 동안 얘기니까 자전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 정답 1번입니다. 간단하죠? 이거 이상의 문제는 나올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앙부일구 이렇게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교재 10쪽에 있는 표준 시간대 요거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요것도 여러분들 조금 혼동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간단하게만 정리하겠습니다. 시간이 아까도 봤지만 달라요. 동쪽에 있는 사람일수록 더 태양이 빨리 뜨고요. 서쪽에 있는 사람일수록 더 늦게 뜹니다. 그러니까 하루가 완전 다르죠. 그러니까 지구 반대편 예를 들어서 여기는 아침이지만 아까 이렇게 돌아봤잖아요. 그렇죠?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완전 밤이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어떤 의사소통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그러니까 기준을 세우자는 거죠. 그게 바로 표준 시간대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표준 시간대를 세운 기준은 뭐냐면 자, 우리가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자전축이 이렇게 있죠. 그럼 이게 지구에서 자전축을 쭉 연결해서 여기 자전축의 북쪽에 여기를 우리가 천구의 북극이라고 그러는데 천구라는 거는 가상의 구예요. 그러니까 실제 말해서 보이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넓은 공간을 지구가 동그랗기 때문에 그냥 넓은 공간도 그냥 동그랗게 만들어놓은. 그러니까 천구의 크기는 보세요. 이게 북극이고 천구의 남극이고 여기 이렇게 연결했잖아요. 이게 천구의 크기가 아니에요. 이렇게 잡아도 천구의 크기가 되는 거고 이렇게 잡아도 천구의 크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마음대로입니다. 어쨌든 가상의 우리가 이제 기준을 잡기 위해서 만든 거고, 그 다음에 천국의 북극과 천국의 남극을 연결하는 요 선 있죠. 요 선을 우리가 이제 좌우선이라고 합니다. 그럼 좌우선은 한 개인가요? 이것도 좌우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이렇게 있으면, 천국에 있으면 얘도 좌우선, 얘도 좌우선, 얘도 좌우선, 얘도 좌우선, 다 좌우선이에요. 그렇죠? 그 중에서, 그러니까 좌우선은 다 이 세로줄이에요. 세로줄. 그 중에서 기준을 뭘로 잡았냐면 뭐 영국이 셌나 봐요. 그렇죠? 영국에 있는 그 뭐 그리니티 천문 이 발음도 안 돼. 이게 뭐지? 이 천문대. 그리니치 천문대. 그렇죠? 요 천문대에서 요걸 기준으로 했대. 이게 나는 선생님은 이렇게 지명 이런 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기 때문에. 어쨌든 요기를 기준으로 해서 요 좌우선을 기준으로 한 거. 이걸 우리가 이제 본초 좌우선이라고 그래. 본초. 본초 좌우선. 그래서 이 본초 좌우선으로부터 동쪽으로 갈수록 시간은 빠르죠. 왜냐하면 태양이 빨리 뜨니까. 그 다음에 서쪽으로 갈수록 어떻게 된다? 시간은 느리게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태양이 늦게 뜨기 때문에 여기 시간 느리게 간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본초 좌우선을 기준으로 했다는 것만 좀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예. 네. 그럼 이제 시간을 어떻게 측정하느냐? 자,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결국에는 360도 동안 한 바퀴 돌죠. 그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24시간 동안에, 그렇죠? 한 바퀴를 돌기 때문에 요거 이렇게 약분하면 1시간당 15도 차이가 나죠. 맞죠? 예. 그래서 1시간당 15도 차이가 난다는 것만 알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위치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 보면 서울 동경 이렇게 있는데 이제 서울하고 이제 동경은 이제 도쿄예요. 도쿄 일본. 여기는 대략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 본초 좌우선을 기준으로 해서 동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스트라고 쓰고요. 동경. 그 다음에 135도의 위치가 돼요. 그러면 135도를 한 건 15도로 나타내면은 얼마, 몇 배 차이 나는 거죠? 0에서. 그러니까 0을 기준으로 했죠. 여기가 이제 그린치 천문대면. 그럼 여기서부터 9배가 되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9, 5, 45, 9. 맞죠? 9시간이 우리가 여기보다 빠른 거예요. 영국보다. 그래서 여기 한번 그림 볼래요? 우리가 지금 10시 5분이에요. 그럼 9시간이 빠르다라는 얘기는 9시간이 더 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숫자가 크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9시간을 빼주면 얘들은 새벽 1시 5분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책에 있는 내용하고 비교해보면 되죠. 되겠죠? 그래서 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 긴데 그러면 우리나라와 일본은 자 같은 표준 시간대를 쓰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자 한번 이것도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자 이쪽으로 한번 오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이렇게 있죠. 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대한민국 이렇게 있고요. 그렇죠? 네. 중국 뭐 이렇게 있을 거고 뭐 일본 이렇게 그냥 대충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 여기서 봤을 때 여기가 분명히 태양이 동쪽이니까 자 여기서 기준으로 보면 자 이제 그린치 천문대 저쪽에 있는데 여기서부터 본초 좌우선부터 쭉 가면 여기가 더 동쪽이기 때문에 일본이 태양이 더 먼저 뜨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뜨고 이렇게 이동하면서 시간이 이제 이쪽이 더 빨라야 되는데 일본하고 우리는 같은 표준 시간대를 쓴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냥 여기하고 여기는 같은 시간대로 쓰자는 얘기예요. 물론 여기가 빠르지만 왜냐하면 이게 뭔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거를 일일이 나누려면 뭐하러 이 기준을 세웠냐 이거죠. 그렇죠? 자 보세요. 이걸 이렇게 설명하면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좀 쉽게 설명 이해가 될 텐데 시계를 보세요. 자 여기 12시예요. 12, 1, 그 다음에 2, 3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시계가 째깍째깍 가는데 1초와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 사이가 1초죠. 1초. 요게 1초인데 그럼 여기와 여기 사이 갈 때 시간은 안 가나요? 아, 물론 있죠. 그럼 요 중간 사이는 뭐예요? 뭐 0.5초. 그다음에 요보다 좀 더 넘어가면 0.67초. 더 넘어가면 0.78, 뭐 3초. 얼마든지 끊을 수 있는데 피곤해. 피곤하다고. 아, 그냥 우리 살아가는데 무슨 우리가 뭐 육상 경기하거나 무슨 뭐 기록 경기할 때는 우리가 뭐 1000분의 1초까지도 재야 되지만 일상생활 하는데 그 1초를 세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냥 1초라고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요 간격을 우리가 그냥 1초 간격으로 나눈 거죠. 여기서 여기 지나갈 때 그냥 1. 물론 중간에도 시간은 지나가지만 그냥 1. 여기도 1. 여기도 1. 이렇게 잡은 거죠. 요 간격이 뭐예요? 요 간격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이렇게 뒤집어 놓고 요 간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 태양 뜨는 건 분명히 얘가 먼저지만 그냥 이거 1이라고 보자. 이런 건 똑같은 거예요. 되겠죠? 그래서 일본과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일본은 사실은 같은 시간대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은 실제로는 다르지만 똑같은 시간으로 이게 우리가 정해서 쓰는 거죠. 자,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요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예제 한번 풀어보면 정확하게 이해가 갈 겁니다. 자, 한번 풀어보죠. 우리나라가 이제 이건 이라고 쓰는 거는 동경이라고 읽고요. 서쪽으로 가게 되면 우리 그 본초자원에서부터 서쪽으로 가게 되면 W라고 쓰고 웨스트죠. 서경이라고 읽습니다. 그렇죠? 동경 135도에 위치해서 오전 11시에 출발하여 7시간 걸려서 피국가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여기는 동경 60도네요. 도착 시간은 피국가 표준시로 몇 시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보세요. 본초 자원선으로부터 우리나라가 자 코리아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는 이스트 135도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런데 피국가라는 것은 지금 이스트 65도예요. 여기 여기서부터 60도네요. 그렇죠? 여기 피국가고요. 여기는 이스트 60이에요. 그러면 자 요거를 선생님 좀 지울게요. 이 나라하고 이 나라예요. 자 여기가 260이니까 자 그러면 이 나라하고 이 나라하고 지금 차이가 우리나라하고 이 나라하고 차이가 몇 도 차이가 나요? 지금 결국엔 얼마 차이가 납니까? 65도 차이가 나죠. 그렇죠? 맞나요? 75도인가요? 아, 75도. 75도 차이가 나죠. 즉 75도만큼 더 동쪽에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75도에 해당한 만큼 태양이 더 먼저 뜬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약속을 했지만 우리가 1시간을 우리가 그 단위를 나누는 게 15도로 나눴기 때문에 요거 15로 나누게 되면 몇 시간이죠? 5시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가 5시간이 빠른 거예요. 그 여기는 5시간이 느린 거예요. 즉 우리가 오전 11시에 출발하려고 했을 때 이 나라는 지금 벌써 이 현지 시간에서는 몇 시간이냐면 5시간을 느리니까 빼줘야 되겠죠. 숫자가 작은 게 뭐라 그랬습니까? 느린 겁니다. 여러분 이것도 혼동하면 안 돼요. 그럼 여기서 5시간을 빼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6시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나라는 1시간만 더 있으면 점심 먹죠. 근데 얘네들은 지금 새벽 6시라고요. 그렇죠? 지금 요 상황이에요. 그럼 끝났어요. 여기서 11시에 출발해서 7시간이 걸렸대요. 그러면 7시간을 비행기 안 타고 그냥 7시간을 보냈으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된다? 18시가 됐겠죠? 오후 6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7시간이 똑같이 지났죠. 그때 내가 도착한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7시간이 더 지났을 것이다. 그럼 계산해주면 얼마가 되냐? 13시. 딱 밥 먹고 이제 1시간 정도 지난 시간밖에 안 된 거죠. 정답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간단한 건 뭐냐면 그러니까 간단히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이 각도 그리고 동쪽에 치우칠수록 시간이 빠르다라는 사실 이것만 이제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이런 거 구할 수 있죠. 이게 마찬가지로 표준 시간대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어려운 문제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이 예제만 충분히 풀어보면 될 것 같아요.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거 한번 살펴볼까요? 그나마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래서 표준 시간대가 우리나라는 좀 슬림한 국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표준 시간 그 칸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지역 따라 시간 차이가 없지만 예를 들어 그 뭐 미국 같이 좀 이렇게 넓적한 나라 이렇게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여기는 넓적하니까 표준 시간대가 이렇게 끊기는 거예요. 그럼 이건 지역마다 시간이 다르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뉴욕이고 여기가 로스앤젤 맞나? 그렇죠? 맞죠? 네, 선생님이 외국은 뭐 이태원밖에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여기 뉴욕일 거예요. 아, 맞을 거예요. 그다음에 이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 LA인데 보세요. 여기가 그러면 시간이 빠른 거예요. 여기 느리고요. 그러니까 같은 나라 안에서도 이렇게 옆으로 퍼진 나라들은 시간이 다르다는 겁니다. 되겠죠? 예. 그래서 이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죠. 자, 그다음에 날짜 변경선 요 얘기 하나 해야 되는데 이것도 여러분들 혼동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선생님이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날짜 변경선은 여기다 이렇게 보면 날짜 변경선이라고 있죠. 그래서 여기 또 한 바퀴 돌다 보니까 하루가 어느 기간,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 있잖아요. 귤 같은 거 개수 세어볼 때, 자르지 않고 세어볼 때 보면 기준 잡고 나서 하나, 둘, 셋, 넷 해야지 그냥 세다 보면 헷갈리잖아요. 그죠? 그죠? 막 혼동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준을 잡았는데, 그러면 날짜가 변경되는 기준을 이렇게 잡았어요. 그걸 우리가 날짜 변경선이라고 합니다. 되죠? 그래서 중요한 건 날짜 변경선을 기준으로 해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갈수록 하루가 느립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이쪽으로 넘어가면 하루가 느리고요. 그 다음에 동쪽에서 서쪽으로 갈수록 1일을 더해서 하루가 빠르다. 자, 무슨 얘기냐면 이게 날짜 변경선이 있으면 여기가 동쪽이고요. 여기가 서쪽이죠. 그러면 이쪽으로 넘어가면 하루가 어떻게 된다? 느리기 때문에 자, 이런 겁니다. 1월 1일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1월 2일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보세요. 1월 1일보다 1월 2일이 빠른 겁니다. 여러분. 예, 숫자가 크면 클수록 빠르다고 했어요. 이것도 혼동이 막 더하기 빼기 하다 보면 별거 아닌데 바로 이 내용이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럼 이제 이런 질문 들어요. 선생님 동쪽으로 갈수록 아까 시간이 빠르다면서요. 근데 왜 여기는 더 느리나요?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이거 느린 거죠? 1월 2일보다 1월 2일이 빠른 거죠. 하루가 더 갔으니까. 이거 잘 봐야 돼요. 네, 이것도 선생님 한 번만에 딱 끝낼게요. 앞서 봤던 거는 그리니치 천문대에서, 그쵸? 동쪽으로 갈수록 시간이 빠르다는 걸로 정했어요. 이거는 변함이 없어요. 그쵸? 서쪽으로 갈수록 시간이 느린 거예요. 그쵸? 됐죠?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 날짜 변경선은 여위치, 그리니치 천문대보다 여위치에 있다는 거죠. 그럼 보세요. 그리니치 천문대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쪽으로 갈수록 시간이 점점 빨라지죠? 빨라집니다. 예. 그럼 계속 더 빨라져요? 그럼 계속 빨라져요? 이게 아니죠. 여기를 기준으로 잘랐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빨라지는 게 맞고 이 부분은 뭐야? 잘라서 뒤에다 붙여야 되는 거죠. 뒤에다가.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야? 서쪽으로 가는 거예요. 서쪽으로. 이 부분은요.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넘어오면 자, 이쪽은 서쪽이고 이쪽이 동쪽이고 잘라서 여기에 붙이면 그래서 동에서 서로 가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하루가 더 느리게 되는 거죠.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더 서로 가는 거기 때문에 느리게 가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 그림을 봤을 때 이해가죠? 예. 그 다음에 요로 넘어가면 동쪽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빨라지는 거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럼 선생님 이거를 굉장히 불편하죠? 예. 불편하잖아요. 그냥 요걸로 하나 잡아놓으면 그냥 아까처럼 하면 되는데 왜 여기다 잡아놔서? 근데 이거는 여기에 잡아놓을 수밖에 없어요. 보세요. 이 날짜 변경선을 갖다가 잘 보면 알겠지만 나라가 없는 쪽으로 지금 이렇게 잡아놨죠? 사람들 안 사는 곳으로 잡아놨어요. 그래야지 예를 들어서 뜬금없이 여기다 잡아놨어. 그러면 같은 나라인데도 예를 들어 여기가 서울이고 여기가 춘천이야. 그렇죠? 그럼 서울에서 춘천 넘어가면 하루가 느려져. 춘천에서 서울로 넘어가면 하루가 빨라져. 그럼 여기가 만약에 그 날짜 변경선이야. 그럼 하루가 빨라져. 하루가 느려져. 이거 어떻겠습니까? 여기 사는 사람들. 아마 병원 많이 다닐 거예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많이 생겨서. 엄청난 혼란이 일어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사는 사람도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래서 사람이 안 사는 곳을 날짜 변경선을 잡다 보니까 이 바다 쪽 있는 쪽으로 잡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런 것도 물어보더라고 보니까. 왜 이 날짜 변경선이 삐뚤빼뚤 하느냐. 이거 왜 그러겠어요? 여기 눈 두고 잘 봐요. 아까랑 똑같은 얘기예요. 이거 그냥 직선으로 닦아버리면 이런 나라들이 생기게 된다니까요. 우리나라인데 날짜 변경선이 여기야. 여기만 넘어오면 날짜가 바뀌어. 그 얼마나 혼동스럽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변경선을 통해서 이 얘네들 피해가는 거야. 얘네들 피해서. 그냥 변경선은 변경선이 맞는데 피해서 하자. 여기 있는 애들 얼마나 불편하겠니? 피해 가자. 여기도 보면, 요런 데 보면, 분명히 뭐 섬이라든가 뭔가 있을 거예요. 응? 그래서 피해 가자 해서 우글우글하게 이제 꾸불꾸불하게 된 게 바로 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예, 네, 그래서 간단하게 요거 한번 살펴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요 내용까지 봤고요.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세 번째로, 위치 표시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지구가 평면이었다면 우리가 그냥 아까 봤던 것처럼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타낸 다음에 요 위치를 찾겠다 그러면 x, 뭐 y 그 다음에 공간이라고 하면 여기다가 뭐 z축 하나, g축 하나 해가지고 세 가지 좌표를 나타내면 되는데 문제는 지구가 뭐냐면은 구잖아요. 구 입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요걸 갖다가 각도로 재는 것뿐이에요. 각도로 재면 편하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평면이라면 그냥 요 점을 딱 찍으면 되죠. x, y 그 다음에 z 딱 해가지고 찍으면 되는데 이게 구기 때문에 찡해서 여기 라인을 잡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지점을 갖다가 이렇게 해서 각도로 라인을 잡아보면 이게 세타다. 그럼 세타에 있는 지점은 세타라는 각도 하나만 쓰면 이 라인에 있는 모든 지점을 다 우리가 표시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세타 하면 여기 있는 애들은 다 표시가 되죠. 하나로. XY 두 개가 필요 없어요. XY면 여기 하나 이게 필요한데 하나로 다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면, 동그란 거 같은 경우는 각도로 잡으면 굉장히 편하다. 하나만 딱 잡으면 그 위치.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옆에 있는 위치도 각도로 이렇게 찡 이렇게 각도로 재는 게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위도와 경도, 뭐 위성, 경성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기준은 첫 번째로 이제 여기 적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위로 각도를 재는 거, 이걸 우리가 이제 위도라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위로 올라갈수록 우리가 이제 위도가 커진다고 하죠. 그래서 이거를 북위라고 하고
아래로 각도로 재는 거를 우리가 남위로 해서 적도를 0도로 기준으로 해서 부기가 최대 90도까지 각도를 쭉 해서 90도까지 올리는 거예요. 그다음 여기는 남위도 여기도 90도까지. 요것도 커지고 요것도 커지는 겁니다. 그럼 북쪽 우리가 북쪽 산다고 요거는 풀고 요거는 마이너스로 하면 여기 있는 사람들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가 뭔데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재면 되는 거고 경선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세로도 세로 각도입니다. 각도를 이렇게 이렇게 가는 평면으로 가는 게 아니고 쭉 돌리는 거예요. 찡 돌리는 거. 그래서 아까 그 본초 자오선을 기준으로 해서 동쪽으로 가게 되면 우리가 이걸 동경이라고 그러고요. 그렇죠? 서쪽으로 재게 되면 이걸 우리가 서경이라고 해가지고 아까 봤던 것처럼 각도로 그냥 재게 되면 되는 거죠. 되겠죠?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위치 표시를 한다는 거 알아두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위치 표시 중에서 이제 GPS 요거 하나 살펴보고 오늘 이제 내용은 마무리할 건데요. 그럼 이제 문제 풀어봐야죠. GPS는 여러분은 위성으로 그 위치 추적하는 거잖아요. 참 세상 많이 좋아졌죠. 뭐 영화 보면 막 그 위성 가지고 막 그 첩보 영화 이런 거 보면 막 누구 막 추적하고 이런 거 보면. 그래서 예로 지금 위치를 추적하는데 우리 요 단원에서는 우리 교재는 몇 쪽이냐? 12쪽. 요 단원에서는 우리가 이제 이 정확한 위치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몇 개의 위성이 필요하나 요 정도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거리를 측정하는 그 개념, 그거 어떻게 하는지 그거 살펴보는 거거든요. 한번 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지구가 여기 있으면 자, 여기 이제 뭐 여기에 이제 사람이 있어요. 그 이제 위성이 여기 있다는 거죠. 위성. 그럼 위성에서 전파를 써요. 삐 전파를 써요. 그럼 얘가 받아요. 수신기가 받아요. 그러면 이 전파라는 것은 우리가 빛의 속력이거든요. 일정한 속력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것이 뭐 아직은 몰라도 좋습니다. 8m/s라는 속력으로 얘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전파가 왔을 때 그게 얼만큼 얘가 이제 계산하는 건 이거예요. 얼만큼 시간이 걸렸느냐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3초 걸렸다. 그러면 여기서 곱하기 3을 한 것이 어떻게 되죠? 이동 거리가 되죠. 그러니까 거리를 측정하는 거죠. 그럼 인공위성에서는 이거예요. 거리가 측정되면 얘는 바보야, 얘도 사실은. 바보야, 바보. 그럼 거리를 딱 측정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위치, 예를 들어서 뭐 반지름이 5다. 예를 들어 거리가 5다 그러면 얘가 여기에 5라는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반지름이 5라는 애를 다 삥 둘러가지고 요 위기에 어딘가에 있다라는 정보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의 인공위성을 가지고 얘는 정확하게 측정 못하죠. 얘는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다 이렇게 얘는 알고 있다니까요. 근데 여기에 또 다른 위성이 하나가 있어요. 그렇죠? 얘가 전파를 쐈어요. 그럼 얘가 얼마만큼 거리에 있다는 걸 알죠. 그럼 얘가 또 하나의 위치를 잡는 겁니다. 그러면 요 원과 요 원이 만나는 요 교점에서 지금 해당 그 수신하는 장비가 있다. 이렇게 해서 위치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1차원 같은 경우, 자, 1차원. 1차원 같은 경우에는, 자, 위성이 두 개가 필요해요. 그래서 아까도 봤지만 위성이 이렇게 두 개가 있으면 얘가 측정한 그 반경, 얘가 측정한 반경 해가지고 이 교점에 해당하는 그 X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차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평면이 되겠죠. 2차원. 그럼 2차원은 평면이면, 자, 자, 요걸 한번 이렇게 그려볼까요? 이렇게 평면으로 나타나게 되면 요 위치에다가 자 요런 위치에 어떤 오차가 발생하는데 거기다가 요 라인이 아니라 또 다른 라인 요쪽에도 그 차원이 하나 생기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라인이라는 건 여기서만 왔다 갔다 하지만 평면은 여기서도 왔다 갔다 가능하죠. 이렇게 다 그렇죠. 평면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인공위성이 하나 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얘마저 이렇게 라인을 그어가지고 요 교점, 세 가지 교점을 측정한다. 그러니까 1차원에서는 두 개, 2차원에서는 최소 세 개가 필요한 거고 사실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공간이죠. 우리는 3차원 공간을 살고 있기 때문에 3차원 공간을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자, 첫 번째 위성이 자, 이렇게 만들고요. 두 번째 위성이 이렇게 만들고요. 그렇죠? 그럼 요 부분 자체가 여러분들 어떻게 되냐면 그냥 우리가 면으로 그렸지만 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요 부분 자체가 면적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위치의 오차의 범위가 커져버리게 되죠. 또 하나의 인공위성이 있어서 얘를 맞춰주고요. 그럼 요 두 부분이 잡히게 되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인공위성이, 자, 여기 그림이 좀 이상한데 또 하나의 인공위성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됐냐? 여기를 측정해서 이 오차를 줄여가지고 3차원 공간에서는 최소 4개가 필요합니다. 인공위성이.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런 얘기 하거든요. 3차원 공간에서는 3개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는 좀 특별한 어떤 그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우주 공간상에 떠 있다면
인공위성이 4개가 있어야지만 얘의 위치를 잡을 수 있는데 우리는 지구라는 위치에 있잖아요. 결국엔 지구라는 위치에 있을 것이다라는 거는 딱 계산이 되죠. 그러니까 3개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 지구가 하나의 인공위성 위치에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우주 공간에 떠 있는 애를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구 위에 있다라는 것 때문에 얘가 하나의 인공위성을 얘기해 준 거니까 인공위성은 3개만 있으면 얘를 측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최소고요. 오차 범위를 굉장히 줄이기 위해서는 얼마큼? 그렇죠. 더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이제 뒤에서도 배우겠지만 뭐 상대성 원리나 이런 것 때문에 시간도 보정해야 되고 이런 걸 하려면은 추가 위성이 더 있으면 좋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게요. 1차원은 인공위성 몇 개 필요하다? 2개 필요하고요. 2차원은 3개 필요하고요. 3차원은 3개, 최소 4개가 필요한데 지구상에 있을 때는 최소 3개만 있어도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 위성은 많을수록 점점 그 오차 범위가 줄어들기 때문에 정확한 측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되겠죠?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내용 끝냈고요.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내신 실력 문제, 여러분들 16쪽에 있는 문제. 선생님이 오리엔테이션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제 여기 있는 교재는 문제 모두 풀 거고요. 그 교재 위에 보면 그 코드 번호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 필요한 문제 이거는 좀 선생님이 어떻게 설명하는가 좀 보고 싶다 이런 거는 그 EBS 그 홈페이지에 딱 검색하면 되니까 그렇죠? 예. 뭐 GPS 뭐 이것도 그렇지만 놀랍습니다. 정말 좋아졌네요. 예, 여러분들 공부하기 좋죠, 그렇죠? 예. 근데 맘만 좋아지면 뭐합니까? 내가 안 하는데. 예, 그게 이제 함정이죠. 자, 2번 문제부터 볼게요. 아, 벌써 불안합니다, 선생님이. 철수 형이 영수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제 아마 물리원을 공부하면서 여러분 얘네들 많이 나올 텐데요. 아, 무서운 친구들입니다. 아, 철수를 두목으로 한 4인조예요, 사실은. 여기 지금 3명만 나왔네. 민수라는 애가 하나 더 있어요. 이 물리 귀신들. 선생님 그 수능 처음 나올 때부터 나왔던 애들이거든요. 철수, 영이, 영수, 민수 이런 애들. 근데 얘네들이 얼마나 우리 학생들을 울고 울렸는지 몰라. 20년 동안 공부를 했으면 좀 다 옳은 얘기만 하든가 아니면 다 틀린 얘기만 하든가 왔다 갔다 해가지고 자, 한번 얘기도 한번 들어보죠. 시간에 대해서 나눈 대화일부터. 그래서 좀 20년 정도 했으면 좀 다른 얘기도 좀 하고 해야 되는데 얘네들은 맨날 물리 귀신들이라고 했잖아요. 4인조. 철수, 세계 표준시는 세슘 원자가 방출하는 특정 전자기파가 일정 수만큼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기준으로 정해졌어. 맞는 내용이거든요. 선생님이 요거, 자, 보세요. 요 내용은 여러분들이 막 줄쳐가면서 외우는 게 아니라 이런 문제를 통해서 알면 된다 그랬죠? 아, 세슘 원자가 방출하는 특정 전자기파가 진동하는 거를 기준으로 잡았다. 이걸 우리가 원자시라고 합니다. 지금 알아두면 되는 거예요. 이거 몰랐는데? 아니에요. 지금 알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맞아요. 그 다음 영이 맞아. 그 시간은 원자시라고 하고 그래요. 최근 휴대전화에는 이 원자시계가 내장되어 있어요. 이상한 얘기 하자 벌써. 뭐 원자시계를 우리가 다 일일이 한 명씩 이건 사치. 인공위성에서 하나가 해가지고 뭐 기지국으로 쏴줘서 다 이게 그 시간만 표시해주면 되는데 무슨 원자시계를 다 들고 다녀요.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오늘은 영이가 사고 친 겁니다. 그렇죠? 자, 세 번째. 그럼 GPS 위성에 장치된 시계도 원자시계. 그렇죠. 이런 애가 하나가 기준이 딱 잡아놓고 그다음부터 어떻게 되면 된다? 그렇죠. 뿌려주면 되는 거죠. 뭐 일일이 다. 이들 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한번 보기를 보도록 할까요? 보기가 없네요. 선생님이 보기를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기억. 철수가 말한 시간의 기준은 원자시다. 원자시라고 그랬죠? 맞는 내용이고. 영희가 한 말에는 오류가 있다. 이 답지도 좀 재밌네요. 예, 잘못됐다. 영희는 네가 틀렸어. 이 얘기입니다. 맞는 내용이고. GPS 전파에는 정확한 시간 정보가 담겨져 있어야 하므로 영수의 말은 맞다. 맞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제 기억력 이건 다 맞는 말인데 이 뭐 맞추고 틀리고가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내용들이 한번 공부하기 귀찮다 그러면 그냥 문제를 통해서 그렇구나라고 알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아까 잠깐 뿅 나왔다가 사라진 문제 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마찬가지. 이런 지식적인 문제들은 그냥 이 문제를 통해서 그렇구나 알면 되는 겁니다. 지금 알면 되는 거예요. 자, 여러 가지 관측, 여러 가지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 얘기하는 겁니다. 별의 관측이고요. 그 다음에 삼각 측량법, GPS 위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을 이렇게 되는데 한번 볼게요. 연주 시차를 이용한 별까지 거리. 야, 이거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웠는데 기억나나요? 기억이 가물가물하죠? 예,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입니다. 세마하고 배웠던 친구도 있었을 거고. 단일어는 광년이 아니고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파색입니다, 파색. 연주 시차는 파색이었습니다.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그래도 들어본 기억은 있죠?
예, 요 파생이 잘못됐다. 아. 그 다음에 삼각 측량법을 이용하면 고도가 다른 지점의 거리를 측정할 수 있다. 그렇죠. 이거 삼각비 이용하는 거거든요. 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한번 간단하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머리가 좋다니까요. 자, 이렇게 있으면 예를 들어 고도가 여기 있어요. 그럼 요 고도가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요 고도가 되는데 편의상 눈의 위치를 바닥까지 우리가 내렸다고 보게 되면 이러한 삼각형을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요 각도를 재는 거예요. 여기 각도. 그러면서 고도가 막 높은데 이렇게 있어요. 고도가 이렇게 높은데가 있어요. 훨씬 높아요. 뭐 예를 들어 고도가 뭐 여기 있다 그래. 그럼 여기서 내려요. 그러고 나서 요 각도랑 똑같은 삼각형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연장하면 되죠. 그냥 만들면 돼. 각도 재가지고 연장하면 되죠. 그럼 요거 여기다 갖다 붙이면 어떻게 돼요? 닮은꼰 삼각형이 되기 때문에 어느 하나 거리만 알게 되면 우리 삼각형이 만들어질 조건은 굉장히 철저하거든요. 대략 뭐 얘랑 얘랑 해서 이렇게 붙으면 삼각형 되겠지. 안 돼요. 정확하게 맞아줘야 된단 말이에요. 걔를 이용해서 어느 하나의 거리를 알게 되면 그 하나 거리를 측정하면 얘의 비율하고 맞게 얘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작은 애가 요만큼의 비율일 때 큰 애가 이만큼의 비율이면 큰 애도 똑같은 닮은 삼각형이면 큰 애가 이만큼이면 얘도 이 비율은 똑같이 맞아져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리를 측정하는 겁니다. 머리가 좋다니까 사람들. 그렇죠? 바로 이거. 맞는 내용이고요. 자, 디귿. GPS 위성으로부터 수신기까지의 거리는 전파 도달 시간 곱하기 빛의 속도로 구할 수 있다. 거리는 어떻게 구합니까? 그렇죠. 속력 곱하기 시간을 구한다. 그래서 요거 틀린 내용이고 맞는 내용에서 정답은 니은과 디귿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요거 17번 문제 볼까요? 문제가 뭐냐면 GPS 위성에서 지구상의 GPS 수신기 위치를 측정하는 과정과 GPS 위성이 돌고 있는 궤도를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에 대한 설명 옳은 건 선생님 이제 보기 문제 읽어볼게요. 간단한 거니까. 최소 3대 이상의 GPS 위성으로 신호를 수신하여 분석해야 정확한 위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그렇죠? 지금 우리는 지구상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니까 최소 3대예요. 최소. 지구가 하나 해준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니은, GPS 위성에서 수신기까지 거리를 구하는 과정에서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대기에 의해 전파 속도가 느려지는 것을 보정해야 된다. 대기에서, 여러분도 우리 봤지만 그 대기에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굴절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렇죠? 아니면은 그 매질이 달라지면서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인데 우리 뒤에서도 자세히 배우겠지만 매질이 달라지면서 파동의 전파 속력이 느려지죠, 그렇죠? 그다음 빨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그걸 내용하는 거예요. 보정해줘야 된다는 얘기고 디귿, 전파의 도달 거리는 수신기와 GPS 위성의 시계가 정확히 일치해야 전파가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고 여기에 전파 속도를 곱하고 올 수 있다. 다 좋은 얘기죠? 네, 그래서 정답은 다 맞는 내용, 기억님 디귿이 다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이제 문제 풀어봤고요. 그 다음에 앞쪽으로 넘어가서 여기도 우리 간단하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기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14번, 14쪽에는 1번부터 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읽으면서 확인해보면 되겠죠. 시간과 시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책 앞에 굉장히 주구장창하게 길게 나와 있는데 이게 보다 보면 선생님도 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 문제를 통해서 그냥 해결해 버리면 됩니다. 시각은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동안의 간격, 간격 아니고 뭐죠? 순간이죠. 순간, 시각,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시각이란 표현을 일상생활에서는 잘 안 쓰죠. 우리가 그 시각, 그 순간, 그게 뭐 얼마나? 그러니까 두루두루 그 간격을 얘기하는 시간이라는 걸 많이 쓴다는 거죠. 2번. 현대의 시간은 태양식, 뭐 저기 여러분 해시계들 이거 저기 안부 읽고 이거 차고 다녀요? 지금 2시고 막 이러니까 안 그렇죠? 이거 아니고 아까 세슘 원자의 진동수를 우리가 기준으로 잡았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원자시라고 한다 그랬죠? 예. 그래서 원자의 진동, 그래서 원자시. 시간은 시각과 시간의 의미를 모두 포함할 수 있다. 그러니까 두루두루 쓰이기 때문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그 얘기고 물리적 시간의 기본 단위는 아워. 그렇죠? 시라고 하는데 이거 아니고요. 여러분 이거 알아둬야 되죠? 초입니다. 초. 그렇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 뭐 제일 많이 들은 거 미터 퍼 세크. 세크 항상 기본 단위는 물리에서는 초를 기준으로 세우고 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1초는 빛이 진행하는 속도를 이용하여 정해졌다라고 돼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1초라는 것은 아까 세슘 원자의 진동수, 원자시를 쓰기 때문에 빛의 속도 진행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요 문제를 통해서 아, 그렇구나. 이렇게 알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시간 측정 방법과 시간의 표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돼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다 틀린 얘기예요. 다 틀린 얘기인데 맞는 것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틀린 건 여기 이런 문제에서는 틀린 거 보지 마세요. 괜히 여러분 혼동되니까. 2번이 지금 보니까 맞는 내용이에요. 태양신은 지구의 공전 속력이 변함에 따라 시간 측정의 정확성이 떨어진다. 아주 잘못 얘기했어요, 선생님이. 옳지 않은 것이잖아요. 그렇죠? 옳은 거 읽어봐야 되겠네요. 원자시는 오늘날 시간의 표준. 그렇죠. 맞고요.
태양신은 지구의 공전 속력이 아니고 시간을 재는 거는 뭐라고 했죠? 하루 동안 변하니까 자전이죠, 자전. 잘못된 거고 2번 정답이 되겠고요. 틀린 거. 이런 거 보지 마, 이런 거 보지 말고. 태양신 원자신 모두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자연현상 이런 것다. 반복되는 거, 그렇죠? 하루 동안에 그렇죠? 일변화도 그렇고 그다음에 원자도 계속 진동, 진동이라는 건 보세요. 반복되죠, 그렇죠? 이 규칙성, 이런 반복된 규칙성을 이용해서 그걸 기준으로 잡았다는 얘기입니다. 태양신은 하루를 24시간으로 정하고 이거를 60시간, 60분의 1 시간은 1분, 60분의 1, 이건 뭐 1초 다 알죠, 여러분? 초등학교 때 다 배웠던 막 이거 하면 막 시계 읽고 그러면 처음에 막 신기했잖아요, 그렇죠? 예. 시계 우리 시계 여기 12시, 여기 1시, 2시 막 돼 있는데 여기 3시, 그렇죠? 근데 이렇게 돼 있으면 선생님 이게 왜 15분이에요? 3이 아니고 막 이런 다 이런 과정을 겪어 왔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원자신은 세슘 나오죠? 몰라도 좋고요. 방출하는 빛이 일정한 횟수만큼 진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1초로 정해졌다. 다분히 정의적인 내용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다음에 3번 문제 계속해서 보도록 할게요. 3번 문제 보게 되면 자, 이것도 사전적인 어떤 뭐 그냥 너무나 지식적인 내용이고요. 학교 시험 문제도 이런 문제는 그게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물리적인 우리는 물리적인 어떤 개념이나 물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느냐를 얘기하는 거지 지금 우리가 뭐 시계빵 차리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자, 보죠. 각 시계 특징을 설명한 것이다. 앙부일구 일성정시의 혼천시계 있는데 우선은 앙부일구라는 건 해시계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건 중점적으로 좀 다뤘으니까 그래서 그림자의 길이를 통해서 시간과 절기를 모두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게 이제 그림자, 해시계가 되겠고 일성, 이거 별이거든요. 이거 별시계예요. 그래서 태양과 별의 움직임 이렇게 돼서 이거 디귿이 되겠고요. 혼천시계는 추의 무게 가지고 여러분들 그 동력, 그걸 동력으로 해서 이렇게 막 이렇게 톱니바퀴 같은 거 해가지고 찍 돌려가지고 만드는 그런 시계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요게 니은, 요게 비가 이제 디귿, 그 다음에 혼천시계 요게 기역 이렇게 되겠네요. 되겠죠? 그래서 정답을 찾아보면 되겠고 그 다음 4번 문제도 뒤로 넘어갔네. 자, 4번 문제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게 되면 또 앙부일구에 대한 내용이 되겠는데 한번 보죠. 기역, 앙부일구고요. 니은, 13줄의 가로선이라고 그랬습니다. 가로선은 여러분들 계절을 나타내는 절기선이죠. 그 다음에 7개의 세로선, 요 디귿, 세로선이 바로 뭐냐? 세로선이 시간을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네, 다 됐어요. 자, 기역은 달력과 시계 역할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앙부일구는 자, 시간과 계절을 측정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달력과 시계, 계절과 시계, 그렇죠? 맞는 내용이고요. 니은을 통해서 계절을 알 수 있다고 그랬는데 니은 한번 볼까요? 가로선이죠. 그렇죠. 이거는 계절을 알 수 있다. 맞는 내용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은 지구가 공전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변화를 나타낸다고 그랬는데 디귿 어디죠? 세로선이죠. 세로선은 하루 동안의 변화, 시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전이 아니라 뭐라고요? 자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 어려워요. 이번 단원들의 내용은.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해결하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5번까지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굉장히 단순한 내용입니다. 태양신을 기준으로 하면 동쪽으로 경도가 1도 변할 때마다 시간이 4분씩 앞서간다. 뭐 그렇대요. 그에 따라 인접한 지역에서는 같은 시간대를 사용해요. 같은 시간대, 아까 얘기했죠? 눈금맥인 거예요. 눈금. 자, 여기서 보면 아까 시계 눈금맥인 거예요. 눈금. 같은 시간대를 사용하여 시간을 사용하고 있다. 이 기준을 무엇이라고 하면 이걸 뭐라 그랬다? 표준 시간대라고 했다 그랬죠. 그 몇 개로 나눠져 있냐? 자, 표준 정답은 표준 시간대가 되겠고요. 표준 시간대. 몇 개로 나눴어요? 우리가 아까. 그렇죠. 24. 하루가 24시간이기 때문에 24개로 나눠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나눴다는 걸 보면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 세 가지만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앙부일구 시간 뭐였죠? 세로줄. 그다음 절기는 가로줄. 그다음 표준 시간대와 날짜 변경성 개념 선생님 자세히 설명드렸죠? 이거 잘 기억하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위치 표시할 때 위도 경도로 나타내고 GPS 사용한다는 거 이렇게만 그 GPS 개수 이거만 알면 되겠습니다. 자, 첫 시간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끝냈고요. 다음 시간부터가 실제로 진정한 물리가 시작되는 그런 단위 되겠습니다. 자, 다음부터 또 재밌게 공부하도록 하겠고요. 한 시간 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의 강사 이광주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수고했습니다.